사실은 저는 음악 유튜버지만 어쩌다 보니까 테크 유튜버도 좀 겸하고 있는 상황이 됐네요. 자, 그러면은 메이커마다 기어 업 다운 위치가 다릅니다. 그게 왜 그럴까 한번 고찰해 보는 시간을 이번에는 짧게 끝날 것 같아요. 저번 영상을 제가 뭐였죠? 토크와 마력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30분 동안 했더니 주변의 사람들께서 너무 지루하다, 질이 멸렬하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쉽게. 자, 이것은 알파 로메오에 있는 기어박스고, 얘는 BMW나 미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수동에 놓으면은 여기 위에가 마이너스고 밑에가 플러스죠. 얘도 위에가 마이너스고 밑에가 플러스고, 포르쉐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여기처럼 위에가 플러스고 밑에가 마이너스였는데 991 GT3 RS부터 이걸 바꿨어요. 위가 마이너스고 밑에가 플러스인 걸로. 그래서 왜 차들이 이게 통일이 안 될까? 자전거랑 오토바이도 통일이 안 됐죠. 오토바이는 오른손으로 당기면 앞브레이크인데 자전거는 오른손으로 당기면 레버를 당기면 뒷브레이크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통일이 안 돼가지고 좀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 현재 포르쉐의 방식과 BMW나 알파 로메오의 방식을 선호합니다. 지금도 아우디, 벤츠, 폭스바겐 쪽 그쪽 보면은 아직도 계속 위를 플러스로 고수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달리는 차에 있어서는 이게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 도그레그 트랜스미션 설명할 때도 일단 달리기 위한 차들은 보면은 딱그 생겨먹은 것부터 기어 변속하는 것부터 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복잡하진 않아요. 겁먹지 말아요. 간단한 겁니다. 물리량, 퀀터티라고 물리량이 있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는. 물리량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스칼라라 그래서 단지 크기 정도만 있는 게 있고, 벡터라 그래서 거기에 다이렉션이 추가, 방향까지 있는 게 벡터가 있어서, 예를 들면은, 거리는 스칼라고, 디스플레이스먼트라 그러면 변위라 그래서 얘가 뭐 동쪽으로 몇 미터를 갔냐, 서쪽으로 몇 미터를 갔냐 그런 게 있고, 스피드는 속력입니다. 속력은 스칼라에서 방향이 없지만 벨로시티 하면은 속도에서 얘는 방향이 있어요. 뭐 어느 쪽 방향으로 시속 몇 미터로 간다 이런 식으로 있고, 보면은 가속도도 당연히 방향이 있죠. 그래서 벡터고, 포스 방향도 힘도 방향이 있고 벡터고, 웨이트도 매스는 제가 저번에 관성의 크기라 그랬죠. 그래서 스칼라인데 이 웨이트는 중력 가속도를 곱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스랑 웨이트는 같은 거기 때문에 단위도 같죠, 뉴턴으로. 그래서 둘다 디렉션. 지구로 치면은 지구 코어 내핵 쪽 방향으로 연직 방향이라고 그러죠. 그렇고 모멘트도 뭐는 당연히 벡터고, 여기 있는 거는 뭐 온도 이런 거 당연히 방향이 없죠. 그리고 뭐 일도 방향이 없습니다. 스칼라고. 일률도 스칼라고, 전율도 스칼라고, 저항도 스칼라고, 벡터가 좀더 적을 거예요. 아무래도 디렉션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하여간, 그럼 이제 벡터와 스칼라의 차이를 알았고, 속도와 가속도는 벡터에서 방향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알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게 램보르기니 미우라죠? 미우라에 대한 차가 있고, 방향이 있다고 그랬는데, 방향은 사실, 사람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앞을 플러스로 할 수도 있고, 뒤를 마이너스로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뒤를 플러스로 하고, 앞을 마이너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제가 괜히 쓸데없이 앞을 마이너스로 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가는 방향을 플러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아까 가속도와 속도가 있다 그랬죠? 가속도도 앞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속도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가 돼서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이 경우는 앞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전방으로 가속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전방으로 감속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경우에는 후진을 하면서 감속을 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후진을 하면서 가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거의 없죠. 후진을 하면서 가속을 하는 거는 뭐 스턴트 영역에서만 있는 거고. 자, 그래도 살펴보면은 첫 번째 경우, 전방으로 가속을 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경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단수는 바꾸지 않은 채로 악셀을 조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악셀은 그대로 두고
다운쉬프트를 하게 되면은 전방으로 가속이 되죠. 그러면은 몸은 관성에 의해서 뒤로 이렇게 눈알이 뒤로 시트에 파묻힌다고 막 그런 표현을 자주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몸이 시트에 밀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전방으로 감속이 되는 경우는 그 브레이킹을 하면 당연히 앞으로 이렇게 쏠리죠. 그리고 아니면 엑셀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업시프트를 하게 되면은 RPM이 낮아지면서 그 일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방으로 감속하는 결과가 되고 그 경우는 몸은 차는 멈췄지만 내 몸은 계속 앞으로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핸들에 밀착이 되는 그 반대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이 후진은 그냥 논외하겠습니다. 이거 레이싱에서 후진을 하는 경우는 없죠. 아예 레이싱카에 후진 기어가 없습니다. 오토바이도 후진 기어가 있는 거는 아주 비싼 아재들이 타는 뭐 할리 이런 거만 있고 그래서 이거는 무시하고 여기만 놓고 보면은 자 봅시다. 그러면은 전방으로 가속될 때 즉 플락셀을 치거나 아니면 다운시프트를 해서 몸이 시트에 밀착될 때는 내 몸 쪽으로 그 기어 레버를 당기는 게 인체 공학적이겠죠. 내 몸은 뒤로 가는데 손은 밀면은 이거는 좀 안 맞죠. 예를 들어 도어 캐치가 있는데 내가 도어 캐치를 당기면 문이 열리는 게 좋고 밀면 닫히는 게 좋은데 또 이상한 차들 보면은 미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내 쪽으로 당기면 그러니까 하여간 저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그 인체공학적인 차가 있고 그렇지 않은 차가 있는데 그 내 몸이 실트에 밀착될 때는 이 손도 같이 뒤로 가기 때문에 내 몸 쪽을 당기는 게 인체공학적이고 반대로 내 몸이 핸들에 밀착돼서 앞으로 쏠릴 때는 내 팔도 같이 쏠리기 때문에 이게 막 이렇게 되진 않죠. 로봇처럼. 그래서 그 미는 게 인체공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첫 번째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업시프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플락셀을 하다 보면은 RPM이 레드존을 치기 때문에 업시프트를 해야 되고 다운시프트를 마찬가지로 뭐 갑자기 막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서 갑자기 다운시프트를 해서 가속을 한다 그래도 언젠가는 레드존을 치기 때문에 업시프트를 해야 될 거고 반대로 브레이킹을 하는 경우에는 그 RPM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다운시프트를 해야 되고 아니면은 그냥 엑셀은 가만 놔둔 상태에서 업시프트를 계속하게 되면은 RPM이 떨어지죠. 마찬가지로 다운시프트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 경우는 업시프트가 필요한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다운시프트가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왔다 하겠습니다. 10분이 될 것 같아서. 자 이제 여기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자 업시프트가 필요한 거는 내 몸쪽으로 당기는 경우라고 합니다. 내 몸쪽으로 당기는 경우라 그러면은 그 시프트 그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반대인 경우겠죠. 내 몸쪽을 당기는 게 업시프트가 되려면은 플러스가 밑에 있고 마이너스가 위에 있어야겠죠. 반대로 핸들 쪽으로 미는 게 다운시프트가 되려면은 위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고 밑에 플러스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달리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밀면은 다운시프트가 되고 내 쪽을 당기면은 업시프트로 이렇게 인버티드 역방향으로 적혀 있는 게 이게 무슨 뭐 메이커의 심술 부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냥 뭐 관습상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레이싱을 하거나 빠르게 차를 몰다 보면은 내 몸이 자연스럽게 그 차의 반대 방향으로 관성해 봤기 때문에 그때 인체공학적으로 다운시프트와 업시프트를 하려면은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닌 마이너스 플러스 위치로 그런 설정을 해놓는 게 훨씬 편합니다. 실제로 해보면은 끊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좀 달리는 사람들에 한해서 해당하는 거죠.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동 모드에 놓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뭐 신경 쓰지 않죠 보통. 근데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그런 편견이 있죠. 위가 플러스고 밑이 마이너스. 제가 아까 차를 그릴 때 앞이 플러스고 뒤가 마이너스로 한 것처럼 기어 시프트도 올리면은
플러스고 내리면 마이너스인 것 같은 그 초등학생들이 그 에어컨 온도를 낮춰라 그러면은 헷갈려하죠. 아 그러면 따뜻하게 하는 소린가 차갑게 하는 소린가 해서 그 온도와 에어컨 그거에 그 반대되는 거를 사람들이 아 어렸을 때는 모르기 때문에 그 만약 예를 들어서 여름날에 엄마가 야 에어컨 온도 좀 내려봐 그러면은 어 에어컨을 세게 틀어야 되는데 왜 내리지? 막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이유로 그 이거를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제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는 거를 그냥 아예 무시하고 타면은 그냥 내 몸에 맡겨서 내 몸이 뒤로 가면 당기고 내 몸이 앞으로 가면 밀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 마이너스 플러스를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여기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그냥 마인드 세팅을 그렇게 한 다음에 다만 플러스가 RPM을 플러스한다.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지만 RPM을 마이너스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이거 무시하고 위가 플러스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커먼 센스에 따라서 위가 플러스고 밑이 마이너스인데 다만 그게 단수가 아니고 RPM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편합니다. 그러면은 위로 하면 플러스고 RPM이 올라가고 밑으로 하면 마이너스고 RPM이 내려가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편할 수 있을 것,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게 숙달이 되면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그 아까 그러니까 이렇게 위가 마이너스고 밑이 플러스고 달리는 차처럼 이런 식으로 세팅된 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관성에 막 몸을 맡기면은 그냥 저절로 된다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왜 어떤 차는 보면은 이렇게 옛날에 포르쉐나 뭐 폭스바겐 아우디 같은 이렇게 달리기랑은 좀 이렇게 연이 없는 그런 브랜드 보면은 위가 플러스로 단수가 표시되어 있고 좀 지금 현재의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BMW 미니 그리고 알파 로메오 같은 이런 차들은 밑에가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이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았고 왜 이게 달리는 데 있어서 우위에 있는지 또 설명을 드렸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마인드 세팅에서 이런 마인드 세팅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좀 직관적으로 빨리 숙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세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강의는 진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려우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영상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만나도록 합시다.